오늘 우리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어리석음의 위험성 그리고 지혜의 필요성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 전도서 말씀은 우리 잠언 말씀처럼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지, 지혜의 능력에 대해서, 어리석음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 무지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사람들은 생존 경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항상 상대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적절한 대응이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전도자의 교훈을 통해서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는 지혜를 가질 것인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손함으로 허물을 용서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가 주권자가 분을 바랄 때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공손함으로 허물을 용서받을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지적당하고 또 책망받는 것을 불편하게 여깁니다. 거기다가 또 억울하게 질책을 받으면 더 힘든 일인 거죠. 참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감정에 휩싸이거나 자리를 박차고 떠나거나 항의하지 말고 공손하게 질책을 받아들이라, 그렇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우매한 자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불쾌감을 표출한다는 것. 그래서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는 것. 그 사람이 감정적이면 어떤 상황에서 오히려 그것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악화시키는 것을 보게 되죠. 지혜자는 공손한 태도를 갖는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 또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고 또 주권자에게는 신뢰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신뢰를 얻기도 하고 또 그 관계가 깨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깨닫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또 자신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대로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관계가 더 어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두고도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죄사함의 축복이 있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대적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어려운 관계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용서를 위해서 겸손하게, 예수님 죄도 없는데 인류의 죄를 위해서 징벌을, 그 저주를 겸손하게 받아들이셨어. 수용하셨어. 주님이 되셨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희생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겸손하게 행해야 된다. 사랑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야 된다. 그러한 지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행동에 따르는 부작용을 경계하라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동할 때 그에 따르는 부작용을 경계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타인이나 짐승을 잡으려고 할 때 함정을 판단 말이에요. 동물을 잡으려고 함정을 팠는데 나중에는 그 함정에 누가 빠져요? 자기 자신이 빠질 수가 있다. 다른 사람을 잡으려고 하다가 자기가 빠지는 거야. 담을 헐려고 하다가 담 아래에서 나오는 뱀에게 자기가 물릴 수가 있다. 돌들을 떠내는 작업을 하다가 자기가 돌에 맞을 수 있다. 나무를 쪼개는 위험을 감수하다가 오히려 그 나무에 자기가 맞을 수 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목적만 생각하다가 부주의한 행동으로 자기가 다칠 수 있다는 것. 어리석은 것이죠. 어떤 일이든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면 거기에 대한 반작용이 따를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으라는 것. 이것이 지혜다라는 것.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이 전도서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함부로 어떻게 되겠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철저히 준비한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뜻하지 않는 변수를 만나고 뜻하지 못하는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 말이나 내가 행동한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오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살피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 어떤 부작용이 있다. 약에도 어떤 부작용이 있다 그러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예상치 못한 다른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세 번째로 너희가 지혜롭고 효율적으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자는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 나를 갈지 않고 그냥 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힘이 든다 이렇게. 철 연장을 날카롭게 갈고 나서 일을 하면 일이 효율적으로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지혜가 있어야 된다.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무턱대고 덤비는 게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효율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동물들과 다른 것은 인간은 도구를 사용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목적하는 것을 잘 이룬다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잘 사용, 연장을 사용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을 잘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은 관계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관계가 되려면 뭐예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방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심하면 재앙이 돌아옵니다. 사람의 지혜로 모든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대비한다 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늘 다가오죠. 이거를 알고 있는 것이 지혜다. 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모든 일에 하나님과 좋은 관계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 바로 지혜롭게 행하라. 원치 않는 일이 생겼을 때 당황하지 말아라. 그리고 공손하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파리가 향유, 썩은 냄새가 나게 하듯 하찮은 어리석은 짓 하나가 지혜와 명예를 망한. 그렇죠? 하찮은 죽은 파리, 작은 것 하나가 지혜와 명예를 망가뜨린다. 작은 것이 지혜를 무너뜨릴 수 있다. 2절,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바른 쪽으로 쏠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쪽으로 치우친다. 그러니까 지혜는 사람을 바른 곳으로 데리고 가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릇된 쪽으로 치우친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마음이 문제다. 사람의 마음이 바른 쪽으로 가기도 하지만 뭐예요? 그릇된 쪽으로
치우치기도 한다는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바보인지를 길 가다가도 모두에게 드러낸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모두한테 드러낸다. 이게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4절 봅니다. 시작. 만약 통치자가 내게 화를 내거든 내가 있던 자리를 떠나지 말. 가만히 있으면 크게 상한 감정을 진정시키. 다른 쌤이 너에게 화냈을 때 같이 화를 받아들이지 말아라. 누가 너한테 화를 내더라도 그냥 가만히 참아라. 거기에 같이 싸우지 말아라.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 통치자의 실수와 관련된 또 한 가지 악을 보았.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을 높이 앉히고 부자를 낮은 자리에 앉힌다는 것이다. 무슨 말이죠? 통치자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통치자도 자기 생각대로 얼마든지 어리석은 사람을 높이고 부자를 낮추고 자기 뜻대로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7절 시작. 종들이 말을 타고 앉았고 왕자들이 종들처럼 두 발로 걸어가는 것을 내가 봤다. 종들이 말을 닫고 뭐예요? 왕자들이 종들처럼 가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반대가 돼야죠. 그런데 현실에서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의인이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본다는 것. 8절 시작. 구덩이를 파는 사람은 거기에 빠질 것이요. 벽을 허무는 사람은 뱀에게 물릴 것이다. 여러분, 자기가 구덩이를 파는데 자기가 빠지고 벽을 허물다가 자기가 뱀에 물리고 9절 시작. 돌을 캐는 사람은 그 돌에 칠 것. 통나무를 쪼개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위험을. 오히려 돌을 깨고 통나무를 쪼개다가 자기가 위험을 당한다. 인간이 어리석을 수 있다.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오히려 잘해보려고 하다가 어때요? 일이 더 안 되는 것이다. 10절 시작. 도끼가 무디고 날이 날카롭지 못하면 힘이 더 들게 말해. 그러나 지혜는 일의 능률을 올려준다. 여러분, 도끼가 날카롭지 못하고 도끼질하면 어때요? 힘이 더 들죠. 지혜는 뭐예요? 능률을 올려준다. 일이 잘 되게 한다는 거예요. 11절 봅니다. 주문을 걸기도 전에 뱀에게 물리면 마술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니, 주문을 걸어서 뱀을 나오게 해야 되는데 뱀을 숨겨놨다가 뱀이 그냥 미리 나와버려가지고 마술사 물어보면 어떻게 하냐 이게. 얼마나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바로 우리의 삶에는 인간이 알 수 없는 수많은 변수들이 너무나 많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지혜로 대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며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가 당황스럽게 되는 일들이 많게 됨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가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겸손히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순종하게 하소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온전히 깨닫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풍성히 누리는 자 지혜로운 자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